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워렌 버핏이 말하는 성공하는 방법과 성공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워렌 버핏은 젊은 여성들을 돕기 위한 기업 레보리그의 공동 창립자인 캐롤린 고센과 대담을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투자 방법에서부터 회사에서 승진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청중으로 참여한 레보리그 직원들과 트위터 상의 버핏 팔로워들이 트윗을 던진 질문에 버핏이 대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질문자 한 명이 자신은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계획과 훌륭한 교육, 그리고 실행 중심의 사고방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질을 갖추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에 버핏은 어려운 분야에서 사업을 뛰어들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개업한 식당 중 상당수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사업 분야가 많다라고 답하면서 만일 좋은 경영자가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사업하기 좋은 분야를 택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자질을 갖췄든 관련 분야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얼마나 경험이 많던 상관없이 힘든 사업 분야, 즉 레드오션 이런 분야에서는 경영을 잘 해나가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 아닐까요? 버핏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신이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을 때 능력이 좋았던 절친 중 하나가 철강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충분한 자질이 있었지만 철강 사업 자체가 좋지 못했는데요. 즉, 올바른 사업에 뛰어든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시속 30마일로 달리는 기차보다 시속 90마일로 달리는 기차에 타야 좀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은 사업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분야 안에 뛰어들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버핏 자신은 사업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젊은 기업가들에게 어떻게 실패에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는 거였는데요. 오마하의 현인의 조언은 매우 심플했습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뭐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답이었는데요. 살다 보면 어떤 실수든 저지르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뭐 본인 예를 들어 네브라스카 대학을 졸업하고 10시간이나 걸려서 면접을 보러 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갔었는데 바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콜롬비아 대학원에 가서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났죠. 버핏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실패처럼 보였던 거의 모든 것들이 대개 성공으로 바뀌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했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 잘못된다고 해도, 만일 이상한 회사에 입사해 이상한 사장이 이상한 일을 시키거나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더라도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를 찾아보면 됩니다. 참 쉽죠. 근데 이거 누구나 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말로는 쉽지만 행동은 어려운, 그리고 자신만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뭐 갑질 이런 걸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사장들의 폭행이 이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게 말처럼 그냥 나오면 되지 이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핏 온께서는 실제 남의 밑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말은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회사를 나왔는데 너무 일이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은 못 때려치고 명퇴할 때돈 받고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르는데 도움을 준 습관이 있다면 말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은 브릿지 게임을 좋아한다면서 또그 밖에 하루에 5시간 정도 읽는 걸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저랑 좀 비슷한데요. 버크셔를 관리하고 있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외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단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좋아하고 버크셔 관리를 좋아한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브릿지 게임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싫어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 이 가진 자의 여유 보셨나요? 일단 돈은 잊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일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은 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열심히 돈을 벌어보죠. 돈을 버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가치투자 철학을 신봉하는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최고의 투자 대상 몇몇에 초점을 둔 집중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집중 투자 방식은 워렌 버핏 모델을 따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버핏은 2008년 초 자기 포트폴리오의 80%가 5가지 포지션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고, 최대 포지션의 비중은 25%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1998년에는 최고의 투자 대상 6곳의 비중을 50%로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좋은 아이디어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거를 투자에 풀었으면 수많은 곳에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드물지만, 몇 가지에 집중해서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많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 분산 투자하면 돈 벌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러면 집중 투자 그거 알고 덤벼야 합니다. 솔직히 그냥 해서 그냥 집중 투자하는 거는 그냥 몰빵이잖아요. 몰빵이 집중 투자는 아닙니다. 실제 유명한 투자자들 중 버핏을 제외한 세스 클라만, 프렘 왓사, 메이슨 호킨스, 데이비드 테퍼, 대니엘 러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포트폴리오 상당 비중을 소수의 포지션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워렌 버핏 예로 시작하겠습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각각 약 5천만 달러 내지 2억 달러 규모인 5개 포지션에 비중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221억 2천만 달러 규모인 버크셔 해스웨이의 포트폴리오는 잘 분산되어 있지만, 그중 25.7%가 애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7,417억 달러 수준인데요. 이중 버핏 지분은 5.32%로 약 2억 5,55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보유량은 포트폴리오에서 11.7%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도 큰 차이가 납니다. 애플은 지난 8월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그 위상이 하락했죠. 10월 고점을 기록한 주가는 그후 3분의 1 이상 하락했으며, 지난 월요일 기준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 이어 시가총액 4위 기업으로 떨어졌습니다. 버핏이 애플 주식을 146달러 내외에서 매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월요일 주가 157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약7.5%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하지만 버핏이 지난해 5월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애플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것에서 유추해 볼 때, 이번 주가 하락으로 애플 주식을 더 사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애플은 버핏이 찾는 장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요. 2017년 애플의 ROE는 36.87%로 전년도 36.9% 수준을 이어갔으며, 순마진은 2016년 21.09%에서 2017년 21.14%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출과 순이익 및 잉여 현금 흐름 또한 급증했죠. 그리고 11월 1일까지 장부상에 2,371억 달러로 충분한 현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지난 8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아이폰이 갖고 있는 생태계의 경이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신은 다음 분기나 다음에 매출이 얼마나 될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폰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십억의 사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경쟁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높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디너 파티를 열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 $1,000를 주고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은 그 액수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이 한국에 있다 보면 이 디너 파티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 가치를 따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은 금액으로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정작 본인은 아이폰 안 쓰면서 유용성 이야기를 하니까 참 믿을 수 있나요? 어쨌든 버핏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버핏은 최근 애플이 아이폰 판매가 주로 중국에서 둔화되었는데, 1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죠. 속으로 쪼은 거 아닐까요? 네, 다음은 버우포스트 그룹의 설립자 세스 클라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스클라마는 내재 가치가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할인된 주가에 주식을 매수하는 전형적인 가치 투자 스타일로 유명한데요. 이 범주에 가장 잘 들어맞는 기업이 바로 21세기 폭스입니다. 주식 36개로 구성되어 있는 클라만의 포트폴리오에서 21세기 폭스의 비중은 거의 19%에 달하는데,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셰니에르 에너지의 비중이 7.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비중입니다. 클라마는 2015년 3분기부터 21세기 폭스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당 30달러 선에서 21세기 폭스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평균 매수가는 주당 약 36달러 수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주가가 48.74달러로 거의 10년 고점을 기록하면서 클라만의 추정 수익률은 약 37%에 달합니다. 21세기 폭스는 18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케이블, 영화 및 위성회사로 폭스 뉴스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많은 자회사로 이루어져 있죠. 10년 매출 성장률이 4.2%이며 영업이익 성장률은 10.1%입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9개 연도에서 흑자를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대부분 ROE도 업계 평균을 넘었습니다. ROI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고, 5년 동안 연평균 7.5%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는 21.79%로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21세기 폭스의 현금 보유량은 73억 3천만 달러이고, 장기 부채는 184억 달러 수준입니다. 2018년 7월 승인된 디즈니와의 합병으로 클라만의 폭스 투자는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거래에는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하고 뉴스와 스포츠 부문으로 폭스 컴퍼니를 구성해서 주당 10달러에 분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세기 폭스의 주주들은 아마도 향후 3개월 내에 현금으로 주당 38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디즈니 주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과의 접촉을 꺼려온 클라만의 성격상 이번 합병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역시 폭스의 주주인 겜코의 마리오 가벨리는 지난 토요일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베런시지와의 인터뷰에서 가벨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디즈니 주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새로운 폭스 컴퍼니가 2년 안에 주당 18달러 내지 28달러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다. 뭐야, 두 배가 더 오른다는 소리네요. 가벨리는 폭스 컴퍼니의 IPO가 넷플릭스의 사례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폭스 컴퍼니가 향후 4 내지 5년 동안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어쨌든 뭐 현금도 받고 주식도 받고 주식 두 배로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헤지펀드인 서드포인트의 설립자인 대니얼 러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니얼 러브는 헬스케어 백스터 인터내셔널 주식 278만 주, 즉 지분율로 6.77%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으로는 약 19.4%에 이릅니다. 러브는 2015년 2분기와 3분기에 주당 37달러 내외에서 백스터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해 15억 달러 상당의 포지션을 구축했는데요. 2017년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자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포트폴리오에서 백스터의 비중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 백스트의 주가는 70.33달러로 러브의 매수가 대비 약72% 상승했는데요.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백스트의 시가총액은 372억 달러가 넘는데, 러브는 백스터가 바이오파마 업체 백살타를 분사시키고 CEO를 교체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백살타에서도 2015년 3월 이사회에서 서드포인트 관계자를 합류시키면서 행동주의를 펼치고 있죠. 러브가 투자하고 있는 2년 동안 백스터의 매출은 2015년 99.7억 달러에서 2017년 105.6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5년 새로 취임한 CEO가
비용 절감, 수익성 없는 제품군을 퇴출시키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주력하면서 순이익 역시 2015년 24.97억 달러에서 2017년 사상 최대치인 49.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018년 전체 매출 증가율 예상치를 당초 6%에서 5%로 낮추면서 주가 급락을 겪었었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매출 증가율 예상치 역시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같이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를 일부 사업 부분의 매출이 허리케인 마리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유통업체들이 일부 제품의 재고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환율과 미국 백혈병 치료제 시장의 경쟁 심화 그리고 클라리스와 몰린크로트 사업 부분 인수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브는 12월 주가 반등 시점에 800만 주를 매도했는데요. 백스트의 주가는 연초 대비 7% 이상 상승했습니다. 결국 백스트 에 집중 투자한 결정은 지금까지 옳았던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팔루사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이자 헤지펀드의 황제로 불리는 데이비드 테퍼입니다. 그는 마이크론 주식을 2016년 4분기 주당 $19 내에서 매수하기 시작해서 최대 4,053만 주까지 보유했었는데요. 이후 2018년 주가가 $50 수준에 이르자 3,60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론 주가는 $38.96까지 하락해 있죠. 2018년 3분기 기준 아팔루사 매니지먼트는 마이크론의 지분을 3.21% 보유했었고요. 롱 포트폴리오 비중 중 29.03%나 됐습니다. 파나소스 펀드의 제롬 도슨이 3분기 주주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메모리 및 스토리지 기술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인해 2018년 하반기에 거의 50%나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의 DRAM 가격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번 분기부터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DRAM 가격 사이클이 정점을 찍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불거졌고 사측에서 PC 수요 감소와 고객사들의 재고 증가 및 미중 무역 분쟁의 잠재적 영향을 이유로 수익 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IoT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메모리 칩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발표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7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희석 주당 순이익도 연초 $2.19에서 $2.91로 증가했습니다. 업계 전망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의문에 대해서 마이크론의 CEO인 산제이 메로트라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전까지 시장에서 수급 불안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마이크론은 한 해 동안 건실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메모리와 저장장치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퍼 역시 지난해 9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하게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수요도 회복되리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서버와 클라우드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도 있다고 말했고요. 즉 이러한 게 있다는 것은 메모리 칩의 미래가 밝다는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많은 정서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테퍼의 마이크론 보유는 보유한 비율은 5% 미만이며 2월 중순 발표될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4분기에 마이크론 주식을 팔았는지 더 샀는지 밝혀질 예정입니다. 현재 마이크론 주가는 연초 대비 10% 상승했고 PBR 1.129배, PER 3.24배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를 보셨듯이 이 투자의 대가들은 자기만의 주식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주식이 확실히 있으신가요? 확실하는 종목,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인생을 걸만한 주식을 발견하셨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저와 함께 종목 찾기로 인생을 걸만한 주식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런 상황보다는 인생을 걸만한 주식은 주가가 많이 빠진 남들이 불행할 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찾을 때까지 인내하시고
버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나이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움직임 없이 버텨야 하는지, 인내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투자도 그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인내하고 좋은 거 찾을 때까지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